인류의 파트 간다. 자, 얘고요. 밑에 답은 써줬어요. 내가 같이 할 거니까 보세요. 자, 질문에 답해라에서 이제 직복시킵니다. 자, 처음에 get in the way of 이렇게 돼 있네. What you are doing입니다. Get in the way가 무슨 말이야? Get in the way, get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는 get, 그렇죠. 길에 끼어드는 거야. 길에 가는데 거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해서 어떻게? 너가 하는 일을 방해하다지. 너가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다. 밑에 써 있어요. 너가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다. Get in the way를 외워놔야 돼. 이게 방해하다. 다음 두 번째 is imposing on입니다. 자, 여기서 외울 거는 impose on이죠. 이게 뭐더라? 오케이, impose on. 자, A to R이야. 목적어 to R이야. 얘도 오투 동사처럼 보면 돼요. 자, A가 뒤에 거 하도록 impose 뭐? 강요하다죠. 강요하다가 이걸 이제 한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Force 목적어 to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그날 그녀는 imposing on you. 자, 너가 find out, 알아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뭐를? How much you still love him or her? 네가 still, 여전히 그날 그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 스스로 find out, 알아내도록 강요하네. 여기서 he 누구지? 뭐였어 이게? 개잖아. 개가 자꾸 자신의 존재를 이제 부각시키는 거 아니야, 그 주인한테. 다음 are committed to the relationship. commit가 뭐라고? 오케이. 관계에 전념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헌신적인지. how much 앞에 있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적인지. 오케이. 그 관계 헌신적인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썼으면 맞는 겁니다. 내려간다. 다음에 이제 4번 똑같이 갑니다. 4번. 여기도 자 있는 것만 하니까 widely believed. 이거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 Be believed to. 자 해석할 때. 자, 믿어진다죠. 믿어진다.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뭐뭐라고 여겨진다. 간주된다는 얘기죠. 간주된다. 그러니까 to all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다 뒤에 to all 나오면 뭐뭐 한다고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한다고 뭐뭐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believe 대신에 생각하다가 또뭐 어디 있어? 생각하다. 네,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렇지. 그러면 그거의 PP는 뭐야? 띵크드라는 새로운 단어 맞죠? talk to죠. We talk to too. 이래도 똑같아요. 뭐뭐라고 여겨진다, 간주된다. 되나요? 그러면 why는 널리 믿어진다. 됐어? 널리 믿어진다. To be of importance. 여기도 또뭐 있네요. 자, 보세요. of 플러스 이렇게 importance는 추상명사죠. 중요성이니까.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만나면 얘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럼 of importance는 한 단어로 하면 뭐야? important가 되는 거지. important. 근데 여기 great 이게 더 큰이잖아. 그러면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하다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어진다. 뭐 빠뜨리고 없네, 이런. 다음 2번에 아까 물어봤었죠. Be attributed to 얘 외워야 돼. 잘 나와. Be attributed Mobile 탓으로 돌리나? 오, 그렇죠.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됐잖아. Be attributed to. 뭐의 원인이 돼?
오케이, 그러면 자 A 오케이, 그렇지. 때문이다 이거죠. 에이 때문이다. Coincidence는 아까 뭐?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때문이다. 이거 오케이, 내려갑니다. 틀린 걸 찾으래요. 이건 이제 했던 건데 맞았는지 몰라. 자, 어디야? 뭐 이즈를 더즈로 바꾼다 해서 왜? 네, 무슨 동사라서? 대동사. 그러면 대동사는 다시 한번 세 가지 종류인데요. 1번, 2번, 3번. 조동사, 밑동사, 해부동사를 쓴다. 그죠? 근데 조동사 중에서는 앞에가 만약에 일반 동사라면, 그렇지. 일반 동사일 때는 뭐 써? do, does, did.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비동사는 앞에 비동사 있으면 그냥 쓰면 되고, 얘는 어렵지 않고요. 이거 have를 언제 쓰는 거야? 앞에가 완료형일 때, 그렇죠. 완료형일 때. 완료형이 have a pp죠? have a pp. has pp나.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앞에 동사는, 그렇죠? The growing up in large family on a farm. 동사는 여기 있네. has네, has.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 그렇죠.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니까 뭐로 대신 쓰라고? do, 그렇지. does, did. 자, 밑에 거는, 자, 틀린 데가 어디라고요? must have, 댐이 아니고, must have, which야. 어떻게, 어떻게 알아? 오케이. 자,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관계사. she는 v, minus one. 이 she가 뭐라고요? she가 뭐야? 접관의. 이렇게 세 가지죠. 접관의야. 오케이. 자, 수표. 수표 갑니다. 관계사가 하나 있어. 동사 몇 개야? 그렇죠. 동사가 세개 있어. 관계사는 몇개 있어야 돼? 오케이. 그거야. 계속 그 맨날 시험 내는 거야. 자, 보세요. 동사 찾는다. 주유가사 동사 refers to. 여기 동사 있네요. V1. 뒤에 보니까 originated. V2. 이렇게 됩니다. 동사 몇개 있어? 동사 몇 개야? 동사 두 개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관계사 또는 접속사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댐을 쓰면 안 되고 뭘 쓴다고? 위치를 쓴다고. 맨날 나와. 오케이. 여기까지.